안녕하세요. 뮤직포스 페달 리뷰에서 진행을 맡은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큰 발렌타인의 변주환입니다. 네, 뮤직포스 페달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페달들, 이펙터 페달들의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뮤직포스에서도 사랑하고 저희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매드 프로페서의 두 페달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페달은 멜로우 옐로우 트레몰로 페달하고요. 일렉트릭 블루 코러스 페달입니다. 자,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드 프로세스에서 뮤직포스한테는 상패 줘야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워낙에 또 퀄리티도 좋아요. 매드 프로세스가 저도 정말 네.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페달들 위주로 했었었는데 오늘은 매드 프로세스에서 나온 이제 모듈레이션 쪽에서 나오는 이제 일렉트릭 블루 코러스하고 멜로우 옐로우 트레몰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네. 트레몰로 한번 볼까요? 멜로우 옐로우 트레몰로 노브 구성 아주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트레몰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피드하고 레벨하고 뎁스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트레몰로의 속도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울리는 깊이 그리고 이제 트레몰로 사운드의 볼륨을 조정하는 요 레벨인데 네. 재밌는 게 이제 요 오늘 해주시면 뭐 깜빡깜빡하죠. 네. 이게 이제 이 트레몰로의 스피드에 따라서 천천히 하다가도 빨리 올리시면 바바바바바바박 해서 이제 지금 내가 설정을 해놓은 트레몰로의 요 스피드가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노브 12시로 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트레몰로 사운드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몰로를 약하게 주시게 되면은 네. 이게 원음에 비해서 트레몰로가 좀 저 적게 나오고 아~ 깊게 주시면은 트레몰로 사운드가 딸려오는 소리가 그렇죠.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레벨을 일단 가운데 놓고요. 네. 제가 한번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단 먼저 스피드 노브를 한번 네. 조정을 해주시겠어요? 가볼게요. 네. 이게 지금 스피드를 최대한 낮춘 거죠? 네, 제일 낮춘 스피드. 올려볼게요. 까지 커버가 됩니다. 느린 상태에서 나오는 거랑 빠른 네. 상태에서 나오는 거가 좋습니다. 네. 스피드를 좀 올려볼게요. 네, 네. 올린 상태에서 뎁스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뎁스 노브를 조정을 해주세요. 네. 굉장히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점점 끊겨나가듯이 네. 이 정도까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네. 전반적으로 정말 트레몰로의 요 올라오는 거가 너무 귀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왜 여기 멜로우 옐로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예. 올라오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툭툭툭툭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어택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네요. 예. 네. 제가 들어본 트레몰로 중에서는 가장 스무스하게 쓸 수 있는 예. 트레몰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따뜻하고 제일 내추럴한 느낌의 트레몰로가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렉트릭 블루 코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매드 프로페서의 장점이자 특징은 네. 노브가 정말 정말 다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딱 세 개 위주로 고집 세 개 많아야 네 개 정도인데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말 그대로 코러스의 여기 스피드와 뎁스와
블렌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블렌드는 이제 원음과 요 코러스 음의 사운드의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뎁스는 방금 코러스의 음의 이제 깊이 그리고 여기 스피드는 그게 울리는 속도를 조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든 놈을 12시로 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네. 자 굉장히 청량한 느낌의 예. 기분 좋은 코러스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 네. 그래서 요걸 소리 들어볼 텐데 이게 재밌는 게 요 웹 프로세서에서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쓰라고 프리셋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스펙시트에다가 네. 예, 미치셨지만 굉장히 친절한 교수님이신데 네. 일단 한 번 하나씩 들어보도록 안 들어볼 할게요. 수가 없겠죠 요 프리셋들. 네. 자, 일단 스트롱 코러스 볼게요. 블렌드는 클락 포지션으로 5 5시면 거의 뭐 다 올리는 네, 거네요. 풀이란 그렇죠? 뜻이죠. 네. 뎁스는 3시 그리고 스피드는 12시입니다. 네, 들어보도록 이게 스트롱 코러스 강력한 코러스 한번 들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한데 되게 스트롱한데 너무 막 와 토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자연스러워 스트롱한 되게 스트롱하게 많이 걸었는데 되게 토할 것 같은 코러스들 많거든요. 네, 근데 얘는... 되게 맑아서 그런가 기분이 좋네요. 되게 네, 기분 좋은 소리 정말 좋은데요. 네. 네, 이 정도는 걸어줘야 코러스 걸었지라는 정도의 느낌. 네. 네 그다음 플로팅 바이브 톤입니다. 블렌드는 똑같이 5시고요. 아이고 이거 뎁스를 좀 더 깊게 4 4시. 아, 4시까지. 스피드는 10시. 10시 살짝 줄이고. 네, 줄여보고. 네. 자. 플로팅 바이브 톤. 아, 좀 더 바이브레이션 좀 나타내는데 네. 좀 신경 썼겠네요. 사이키델릭한 느낌이 드네요. 좋아요. 프리셋 잘 만들었는데요. 괜찮은데요. 교수님 괜찮으신데. 네. 패스트 로테이팅 스피커. 로테이팅 스피커 느낌. 로테이팅 스피커라. 네. 블렌드는 3시입니다. 조금 줄이셨네. 저... 네. 뎁스도 3시고요. 스피드가 5, 5시. 스피드를 최대한 올려서 로테이팅 스피커 느낌.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거. 좋아요. 재밌는 상. 네. 이거 프리셋이 되게 잘 돈 잘 잡으시는데요. 돈 잘 네, 잘 잡으시는데요. 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요 마일드 코러스. 굉장히 마일드. 쓰임이 많을 것 같은데 블렌드는 12시고요. 12시로 줄이셨군요. 네, 그리고 뎁스도 12시, 스피드도 12시. 아까 들어본 거네요. 그러네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마일드 코러스. 마일드 네. 코러스로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타 톤의 질감 정도만 바꿔주는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아까처럼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부드럽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이제 항상 그러니까 매드 프로세스는 지금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가 빈티지 사운드의 근간을 아주 또렷하게 지키면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요즘 음악 하시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까를 항상 그렇죠. 연구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정말 활용도가 높은 모듈레이션 페달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두 개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가격이 동일해요. 24만 8천 원입니다. 아, 역시 또 여기서 등장하는 매드 프로세스의 가격 평등 정책. 네. 이게 둘 다 딱 24만 8천 원이네요. 네. 가장 본인의 기타 톤에 녹이기 쉬운 맞아요. 모듈레이션 네, 페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효과는 굉장히 딱 색깔은 또렷하게 입힐 수가 네. 있고 여러분들의 모듈레이션을 걸 때 과감하게 걸거나 적게 걸거나 어쨌거나 네. 그거를 거실 때 아예 기타 톤을 손상시키지 않고 네. 정말 잘 묻어나오는 모듈레이션을 쓰시고 싶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딱 그 원음을 지켜주면서 그렇죠. 좋은 톤으로 만들어주는 예, 좋습니다. 오늘은 매드 프로페서의 두 모듈레이션 페달입니다. 일렉트릭 블루 코러스하고요. 멜로우 옐로우 트레몰로. 네, 라임 좋네요. 멜로우 옐로우 트레몰로 두 페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뮤직포스 페달 리뷰는 더 유익한 페달 리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